할 건데 얘들아 그냥 도둑질 하는 게 아니고 경제! 그렇지! 너희들이 책을 읽고 독후 활동을 하죠? 네. 그런 것처럼 오늘은 너희들이 지금 살 시간에 경제라는 개념이 조금 어렵잖아요. 네. 이거를 보드게임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보드게임을 하는 과정 중에 이 경제라는 개념을 친구들이 익힐 거예요. 알겠죠? 네. 이 어려운 거를 얘들아 어려운 거 배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보드게임을 하면서 너희들이 그 과정을 충분히 익히면 돼요. 알겠죠? 아이들이 생각할 때는 경제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보드게임을 통해서 어렵지 않고 나한테 가까운 거에 해당이 된다 뭐 경제라는 건 용돈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보드게임이란 도구를 통해서 성공과 실패 이런 걸 아이들한테 전달하고자 경제랑 보드게임이랑 연결해서 수업을 해봤고 용돈이라는 것도 같은 물건을 조금 더 싼 곳으로 가서 물건을 구매하고 이런 거를 조금 더 느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이들이 그런 걸 충분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서 보람이 되었습니다.